그러면 감량 전이 하루 뒤, 감량하고 치료 F. F.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안 빠지지 않았나. 제 친구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키웠어요? 키웠어요? 사이즈? 사이즈.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유의 효과를 받은.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다이어트 할 때 가슴이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큰커프라 브랜드 헤베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헤베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겸 안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나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먼저 이제 헤베님은 큰컵브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속옷 만드는 과정을 막 배우시는 과정부터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분으로 모셨고, 나라님도 스포츠브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시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 안 본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서 가슴이 안 빠지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주신 적이 있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그래도 가슴을 최대한 많이 잃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체지방이 줄어들면 가슴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한 76kg까지 제가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사실 운동을 시작하고 헬스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헬스를 배울 때부터 트레이너분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가슴이 크고 처지기가 싫고 빠지기가 싫다. 근데 이게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여쭤봤더니 되게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스포츠브라를 당연히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회원님처럼 이제 가슴이 많이 큰 경우에는 착용을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를 할 때 상하로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하체 위주로 움직이는 유산소를 하면은 상체가 덜 흔들리기 때문에 가슴도 덜 빠지고 덜 처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달리기를 거의 안 했어요. 러닝머신을 하더라도 인클라인을 이제 각도를 높여서 조금 빠르게 걷거나, 그러면 똑같이 러닝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운동 효과가 나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한다든지, 천국의 계단 이런 거. 네, 상체 고정해서 거의 여기 누워서 하시잖아요. 힘드니까 천국 가는 건데 거의. 제가 약간 선호하는 그런 몸매 스타일이 좀 되게 글래머러스한 걸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체지방을 얼만큼 빼야겠다 이런 거는 목표가 아예 없었고, 식단하면서 근력 위주로 하고, 그다음 유산소는 땀나고 이제 좀 칼로리 태울 정도로만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루 뒤에서 802, 75F까지 다시 이렇게 감량을 하면서 가슴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감량 전이 하루 뒤, 감량하고 75F. F. 우와. 귀에 새겨들어. 아라님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일단 운동 같은 거는 뭐 저는 유산소도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전체적으로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유산소를 할 때는 무조건 스포츠브라를 착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브라가 착용을 한다고 해서 가슴이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가슴이 빠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빠지는데, 이제 그래도 스포츠브라를 착용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많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가슴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 케이스예요.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한 13kg, 15kg 정도가 쪘고,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 살을 뺐는데 식단에 두유를 무조건 넣었어요. 막 두유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음식을 찾을 때도 무조건 두유를 대신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안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슴이 큰 것도 이제 뭐 가족적인 그런 유전도 하나도 없고 이제 저 혼자만 커진 그런 케이스예요. 살을 찌워야겠다.
다음에 가슴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키웠어요? 키웠어요? 사이즈? 키웠어요. 내 친구가 두유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이제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두유를 먹은 게 많이 도움이 됐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안 그래도 그 아라님도 이제 비슷한 주제로 컨텐츠를 먼저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유의 효과를 받은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런 큰 가슴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어느 정도 느끼고 이 브라랑 관련된 브랜드를 두 분 다 런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스포츠 브라? 최대한 가슴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스포츠 브라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가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슴이 처지지 않게 그러니까 손목에도 인대가 있고 발목에도 인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슴 안에도 쿠퍼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 손목, 발목, 인대는 끊어지면 다시 붙잖아요. 근데 이 쿠퍼인대는 끊어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포츠브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슴을 잘 잡아주는 건데 이 잡아주는 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어깨끈이 일단 무조건 탄탄해야 되고요. 어깨부터 가슴까지의 길이를 유장이라고 하는데 이 유장이 다 달라요. 키도 다 다르고 가슴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조절을 가능해야 돼요. 어깨끈이. 근데 어떤 스포츠 브라들은 조절끈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가 같은 거는 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끈으로 돼 있거나 이제 어깨끈이 속옷처럼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러닝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를 최대한 당겨서 가슴을 밀착시켜줘야 가슴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종류에 따라서도 스포츠 브라가 나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우, 미디엄, 하이, 서포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나이키다. 그쵸. 맞아요. 나이키는 큰 브랜드들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는데 뭐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상하운동이 없는 근력 위주의 운동은 그냥 미디움이나 로우 서포트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정말 감량을 해야 돼서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하이 서포트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크건 작건 윗가슴을 많이 감싸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반동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몸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가슴이 위로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몸은 아래로 가는데 가슴은 위로 튀어올라요. 축구공처럼 이렇게 뽕 이렇게 되는데 올라올 때 위에서 쳐줘요. 올라올 때 쳐줘서 내려가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땐 아래에서 받쳐서 올라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반동이. 그래서 위아래에서 눌러줄 수 있게 어깨끈과 윗가슴을 얼마나 가려주는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한다면 원단이 되게 탄탄해야 돼요. 원단 조직에 따라서도 입었을 때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되게 차이가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당겨봤을 때 약간 좀 짱짱한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정도의 좀 짱짱함이 있으면은 브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가슴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스포츠 브라가 입고 벗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원단이 엄청 탄탄해서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입고 벗기가 힘든데 나이키에서 나온 스포츠 브라는 대부분 진짜 압박으로만 잡아주는 기능이 그런, 정말 탁월하죠. 압박으로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제 압박만 되니까 이게 가슴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좀 그래도 가슴 사이즈에 맞게 나온 스포츠 브라들이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가슴 사이즈의 속옷처럼 여러 사이즈가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자기 가슴 사이즈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A컵에서 한 C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S, M, L로 된 걸 입어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라님이나 저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입으면 거의 숨을 못 쉬는 수준의 가슴을 압박하다 못해 이제 터질 정도로 이제 좀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은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이런 스포츠 브라 브랜드 중에서도 몇백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네다섯 가지는 컵이 나와요. 본인이 C컵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컵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스포츠 브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슴 건강해졌고요. 특히 PT를 꼭 하시고 사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둘레도 안 맞으면은 절대 잡아줄 수가 없고 어깨끈도
조절근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심장이 작으면 그걸 다 줄여도 잡아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내 가슴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오프라인에 가셔서 직접 피팅도 해보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짱짱한 거 입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지퍼로 된 바닥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뒤지크로 입기 쉽게 나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각각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찾는 노력을 줄여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좀 개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헤베네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골 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알 수 있어요. 가슴 큰 여자분들의 불편함은 사이즈가 없다는 데서 오는 힘듦인데 그런 걸 이제 커버하려고 사이즈를 되게 많이 만든 것처럼 알거든요. 그래서 각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도 큰컵 스포츠 브라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A컵에서 C컵은 시중에서 나오는 스포츠 브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큰 컵이신 분들이 더 스포츠 브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스포츠 브라를 엄청 많이 입어보고 엄청 많이 착용해 봤는데 가슴 눌림 때문에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입고 벗기도 너무 힘들고 또 괜찮다 편하다 싶은 거는 가슴에 흔들림을 하나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컵에 맞추면 둘레가 크고 이제 둘레에 맞추면 컵이 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해외에서는 큰 컵 스포츠 브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직구로 몇 번 구매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서양 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BP 커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 그런 게 많아요. 폭염으로도 있고 스포츠 브라인데 신경 큰일 나요. 니플 패치를 붙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예 패드 넣는 구멍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BP 커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헬스장을 가거나 한강에 러닝을 뛰면 안 돼 겨울에 안돼 습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저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BP 커버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양인의 체형이 아닌 동양인 중에서도 큰 컵인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체형에 맞춰서 스포츠 브라를 제작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스포츠 브라를 저도 되게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예민하진 않아가지고 되게 사람 자체가 둔감해서 아까 말했던 것도 다 입어봤어요. 근데 진짜 꽉 잡아준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서 입기 싫고 그리고 뭔가 편하다 하면은 말한 것처럼 위에가 다 뚫려 있어서 이거를 잡아낼 수 없고 그래서 유산소를 엄청 격렬하게 하진 않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꼭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헤베더스 제품은 저는 가족력이 그냥 유전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언니, 심지어 외할머니까지 다 가슴이 크셔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슴 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바디 포지티브 물결이 일어나면서 노와이어 브라도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됐지만 옛날 시절에는 와이어 브라 밖엔 없었어요. 거의 큰 컵 브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거의 점심시간 정도 되면은 숨이 막히고 밑가슴 막 파고들어가지고 점심시간 화장실에 가서 풀고 한 10분 있고 이랬어요. 진짜 그 정도로 불편했었는데 제가 퇴사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만들고 정말 창업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 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는 와이어 있는 제품이 아예 없어요. 다 노와이어고 처음에 이제 속옷 교육을 받고 나서 만들었을 때는 세상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사이즈만 키워서 만드니까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세상에 없는 패턴으로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무게도 잡아줄 수 있고 모양도 거의 와이어 브라처럼 한 60, 70% 정도는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희 제품을 입고 있는데 제가 F컵이다 보니까 제가 노와이어 브라를 입으면은 되게 아래가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그래도 거의 정위치에 있을 정도로 가슴 모양을 잘 잡아주고 무게를 받쳐주는 브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가슴 크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런칭하고 나서 가슴이 약간 큰 것과 작은 거에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저다, 아, 너무 이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런칭 초기에는 C컵부터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B컵까지 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한 거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가슴 모양 좀 잡아주고 싶다 그런 노아이어 브라를 찾다가 계속 못 찾고 유부민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당부 고객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 확실히 뭔가 본인들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브랜드여서 좀 저는 좀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그런 큰 가슴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나 운동할 때 좀 고민이시라면 제품 한번 트라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슴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체지방이 뭐 15% 1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가슴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회를 나가거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거나 그 정도의 목표라면 사실 체지방률이 거의 1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죠. 빼야 되는데 가슴이 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몸에서 10%밖에 지방이 안 남는데 가슴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그 체지방률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그렇게까지 아예 제로까지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따라서 좀 체지방률 부분에서 좀 조절을 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라님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굶으면 지방도 같이 빠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 빼기 가장 쉬운 게 굶는 거인 것 같아요. 아, 가슴을 빼고 싶으면 네, 굶어라. 그래서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말고 단백질 같은 것도 꾸준히 다 챙겨 드시고 그리고 식단도 잘 하셔가지고 가슴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두유! 저희도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아주 고급 정보를 대방출해 봤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G컵은 처음 한다고 저도 두 분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되게 운동할 때 가슴 큰 분들은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네, 부탁드리고요. 두 분 브랜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